그때 수업하면 되겠지? 네. 오케이. 민준이가 틀린 거 고치고 했는 거, 아니 뭐 책을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잘했어, 책을 꼼꼼하게. 클래스 카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요새 갑자기 열심히 잘하고 있네요. 오케이. VM 5할 차례입니다. 오케이. 민준이가 여기구나. VM 5. 오케이. 그래서 얘는 펜이죠. 내 펜이 사라졌다. 아, 여기 있네. 쓰는 법은 P, E, N. 그렇죠. 펜이죠. 펜. 펜. 그래서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중에서 무슨 소리 냈어요? 대표 소리. 에 소리 내고 있죠. 무슨 시죠?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한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시라 했습니다. 그다음 milk 쓰는 법은 그렇죠. 역가의 소리가 milk죠. milk 그렇습니까?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엇 우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et 쓰는 법은 n e t 그래서 net가 됐고요. 무슨 시죠? net 이름 시 무엇 그물 물고기 잡을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그물을 사용합니다.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 시라고 했죠. net 그 다음 omelette 쓰는 법은 omelette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은 잘안 외워져서 omelette라고 외웠어. omelette 예. omelette 여기는 왜 틀렸어요? 줘봐. 오케이. 앞만 봐도 틀렸네. 너 비디병이냐? 다음에 목은 neck 쓰는 법은 n e 그렇지. 오 늘었는데 실력이 neck 이런 소리 나죠. neck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엇 목 무엇이 아픔이 목이 아픕니다. 예, 그 다음 계속해서 moon 쓰는 법은 m o o n 됐습니까? 무슨 시죠? moon 이름 시죠. 이름 시 되게 많이 나오네. 돼지는 pig 쓰는 법은 그렇죠. 그럼 ig가 무슨 소리네요? ig 소리 나죠. 오케이. 그 다음에 net 아닌 것 같고요. nose죠. nose 쓰는 법은 n o s e. 자, 민준아, s 할때 혀를 무지 마. s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th가 되는 소리야. 그냥 e 양치할 때처럼 e 한다는 소리로 s. 그렇지. 그렇게 소리 내야 돼. nose 오케이. 이런 뜻일 땐 이름시고, 이런 뜻일 땐 하다시죠. 하다시. 뭐뭐 하다다. 뭐뭐 하다. 공부하다. 달리다. 조심스럽게 나아가다. 하다시. 뜻만 알면 제일 쉬운 게 하다시다. 오케이. 그다음 Octopus. 어떻게 쓰면 될까? O, C, T, O, Octo. P, U, Octopus라며. 그치? Octopus가 아니고, 여기다 T를 넣으면 퍼트 되게. Octopus. 됐습니까?
Octopus. 오케이, 무슨 씨? 당연히 이름씨죠. 무엇, 문어. 오케이, 그 다음 타조는? Ostrich. 쓰는 법은? O S T R I C CH가 되는 소리 C. 그래서 ostrich. Ostrich. 오케이. 그래서 무슨 씨죠? 당연히 이름 씨죠. 자, 계속해서 pot, pot 쓰는 법은 그렇죠. P-O-T, pot. Pot. 오케이, 이름 씨고요. 다음 mom 쓰는 법은 M-O-M, mom. O가 아 소리 내고 있고요. 몸 아니고요, 마음이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